미래의 전투는 AI 같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집약된 무인전으로 치러질 텐데요. 이 때문에 병사들을 대신해서 수색과 정찰, 정밀 타격을 할 수 있는 다목적 무인 차량이 주요 전력 중에 하나입니다. 경남의 방산업체들이 이런 무인 차량 개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착된 기관총으로 움직이는 목표물을 연신 타격합니다. 캄캄한 밤에도 멀리 떨어진 목표물을 파악하고 사격합니다. 야전에서 병사들과 수색, 정찰을 하기도 하고 위험 지역에선 지정 경로를 스스로 주행하거나 원격 주행도 합니다. 현대로템이 40억 원을 들여 개발한 이 차량은 근접 전투와 무기 탑재, 부상병 물자 운반, 감시, 정찰 등을 할 수 있는 다목적 무인 차량. DMZ나 GOP 등의 다양한 전쟁 환경에서 병사들을 대신해 감시, 정찰을 수행할 수 있어서 인명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적재함에 부상자를 신속하게 실어서 대피시키고 전투물자 등을 필요한 장소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충전에 3시간 주행이 가능한 전기 배터리를 장착해 소음이 없고 360도를 회전해 기동력도 갖췄습니다. 첨단 탐지 카메라가 장착돼 주야간 4km까지 감시할 수 있어 광범위한 경계지역 정찰이 가능합니다. 또 에어리스 타이어를 적용해 실전에서 바퀴의 공격을 받아도 문제없습니다. 독립적인 구동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일구동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어서 바퀴 한두 개가 파손돼도 나머지 바퀴의 힘으로 지속적으로 기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에어리스 타이어를 적용해 험지를 이동하거나 공격을 받아도 펑크가 나지 않아 지난해 6개월 동안 야전에서 검증을 마치고 국내 최초로 우리 군에 납품했는데 주요 부품 30종은 모두 경남 창원을 비롯한 국내 업체들 것입니다. 대량 공급을 하게 된다면 20여 개 업체의 수혜 효과도 기대됩니다. 한화 디펜스도 속도와 적재 중량이 향상되고 5G 네트워크를 이용한 다목적 무인 차량을 개발해 육군에서 시험 운용 중입니다. 병력이 줄어 첨단 기술에 접목된 무기가 필수인 가운데 우리 기술로 개발한 다목적 무인 차량이 핵심 전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